몸을 어떻게 후하게 가지느냐 이 방법인데요. 몸을 후하게 가지기 위해서는 몸에 들어있는 마음이 착해야 되고 기가 맑아야 되는데 그것을 하기 제일 좋은 곳은요. 동굴입니다. 동굴. 그래서 단군 할아버지 때 동굴 속에 들어가서 진짜 곰이 아닌데 이제 곰처럼 호랑이는 저 못 견뎌서 튀어나가는 그림이고요. 금촉이라는 건 뭐냐. 다른 사람과 접촉을 하지 말고 좀 그 단절된 공간에서 수련하는 것이 좋습니다. 남하고 접촉하면 욕심이 자꾸 생깁니다. 경쟁하고 싶어지게 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일정 기간 그 이런 격리된 상태에서 수련을 하는데 그 기간을 한 100일 하라고 이러다가 실제로 21일 만에 이제 그 짐승의 모습에서 사람의 모습으로 성공을 했어. 탈바꿈을 했습니다. 그 당군의 설명에 나옵니다. 그 다음에는 몸을 두텁게 유지하는 방법은요. 마음과 기를 맑게 하고 마음을 착하게 하는 것 이외에 몸 자체를 어떻게 관리하느냐. 그 방법인데 처음에는요. 체온을 따뜻하게 해야 됩니다. 그 다음에 그 체온을 유지하려면요. 과식을 하면 안 되고 운동을 해줘야 되고요. 그 다음에 몸을 데피는 목욕 이런 거는 효과가 있습니다. 그래서 음식 조절이라는 게 그 과식하지 말 것이고 꼭꼭 씹으면서 천천히 먹는 것이 좋은데요. 그 다음에 몸가짐도 중요합니다. 막 흐트러지고 이러지 말고 이렇게 좀 몸가짐을 반듯하게 이렇게 앉을 때도 이렇게 잘 앉아야지 삐딱하게 이렇게 앉거나 하지 말고. 그러면 이제 이 세 가지가 종합적으로 바뀌어서 사람이 본래의 모습을 회복할 수가 있게 됩니다.